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예술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아트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모신 두 분은요, 정말 많은 대중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분입니다. 우리 광고인 박웅현 대표님, SBS 김수현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 자체가 대중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대중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존속할 수 없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근데 책에서도 꽤 쓰셨지만 뭔가 창의성, 혁신성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또 대중과도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대 정신을 잃는 거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것보다 똑같은 그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발 앞선 걸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위예술 하는 것처럼 몇 발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나마 예술 작품이라면 갤러리에 가서 전위예술을 보면서 고민을 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닭의 목이 왜 다섯 개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겠지만, 광고라는 매체는 그런 고민이 들어올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시대 정신을 읽은 다음에 딱 한 발만 앞서가야 돼요. 두 발 앞서가면 안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하는 일하고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기사를 쓸 때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고 이렇게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네, 이런. 네. 요즘 그러니까 애들 말로 TMI. 그렇죠. 네, 네. 어떤 때는 저는 이건 너무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고 기사를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낙지. 이게,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안 맞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약간 이게 꼭 대중의 기호에 영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 예. 그 어떤 적정한 수준을 항상 찾기 위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최근에 그 수연님께서 또 발굴하고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엄청 또 핫해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발굴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이제 기사를 쓴다는 그런 거죠. 사실은 이날치 밴드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미 이 또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경험 많고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고, 특히 장영규 감독님은 제가 아주 진짜 지난 세기부터 좋아했던 이제 뮤지션이거든요. 지난 세기. 네, 지난 세기부터.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네요. 맞네요. 네, 네. 네. 지난 세기부터. 네. 네. 그래서 항상 언제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이날치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듀싱 하시고 또 베이스 직접 연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8시 뉴스에 나갔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의 그 홍보 영상이 뜨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8시 뉴스 하고, 또 그때 제가 진행하는 그 커튼콜에도 초대를 해서 같이 재밌는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너무너무 이제 유명해지신 거죠. 그래서 딱 대중보다 한 발 정도 앞서서 소개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초기인 건데, 살아있는 초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잘 되신 걸 보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키운 것 같고. 제가 키운 게 전혀 아닌데도. 네. 저기 수현님 초기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딱 잡은 거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대 정신이 그걸 받을 시대가 된 거거든요. 5년 전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날치나 그 앰비게스 댄스 컴퍼니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2년 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 전에 싸이가 있었고, BTS가 있었고, 평창이 있었고, 기생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우리 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들 사이에, 이걸 누구도 말은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아, 우리 거 괜찮아, 재밌는 거 없어 라는 그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탁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게 시대정신인 거예요. 먼저 알아보고 선점하는 게 진짜 그게 초기죠. 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완전 새로운 건 없으니까.
근데 이 뭐 좋아하는 그 취향 또 이야기를 여쭤보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우리 웅현님의 그 예술 취향 아니면은 뭐 작품, 작가 이런 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예술은 저는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예술을 어릴 때부터 예술을 좋아했던 게 오늘의 저를 만들어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 미술 뭐 다 좋아하죠. 뭐 그림은 사실은 20대부터 진짜 알고 싶었는데 너무 몰랐어요. 왜 피카소인지, 왜 세잔인지, 왜 입체파인지, 세잔은 왜 빅토르를 이름번을 그렸는지 이런 걸 너무 몰랐거든요. 문크의 절규는 그 이상한 그림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생각엔 30대 후반부터 책을 읽고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확 들어온 거고요. 음악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클래식 좋아했었으니까 듣는 거를 진짜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비발디는 400년 후에까지도 연주가 되고 있는지, 도대체 왜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도대체 왜 베토벤하면 사람들이 모두 열광을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200년 전에 쓴 책을 지금 왜 읽고 있는 건지, 마술적 사실주의, 도대체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 궁금증이 이제 추동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파헤쳐 들어간 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풀린 수수께끼가 있고, 아직도 제임스 조이스나 마르셀 프루스트나 아니면 스트라빈스키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풀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풀어나가는 짜릿함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술에 대한 저의 생각.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것, 그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좋은 광고를 만들어내시는 정말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동력이란,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언감생심, 그런 비슷한 걸 만들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글을 하나 구성을 하든, 뭐 장면 하나 구성을 하든, 음악을 하나 쓰든 다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기자님이시니까, 기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게,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예술가, 진짜 우리가 와, 저 사람은 천재야, 이 시대의 천재야라고 하는 그런 다방면의 예술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중들이 보기엔. 제가 느낀 게,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가들, 굉장히 젊은 음악가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인터뷰를 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 어릴 때 피아노 치다가 너무 치기 싫어서 막 도망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연습할 때 싫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없대요.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몇 시간씩 정말 그 한 음을 어떻게 하면 잘 낼까 하고서 계속 연습을 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지겹고 싫어서 도망다니고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대답은 있을 수 있어도, 제가 겪었던 것처럼 정말 꿰부리고 뭐 피아노 몇 번 쳐오라고 하는데 왜 그 동그라미 치고 하잖아요. 그냥 치고 근데 이런 거. 너무 지겨워, 이런 경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 일을 좋아하고 깊이 판다는 거. 지금 수현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는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 만약에 그 음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피아노 연습하면서 지겨운 적이 없었다는 분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게 했으면, 네, 이건 완전히 다른 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재밌을 거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재밌을 거고,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막 그 피를 끓게, 아이들의 피를 끓게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창의성의 출발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 연습 시간이 지겹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바깥에서 주입을 하는 거죠. 너는 이 과를 가야 되고 이런 일을 커서 해야 돼. 그게 엄마 아빠 생각하기엔 네가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이야. 근데 애는 하기 싫은데 그걸 시켜놓으면 창의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평면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 인격체, 그 유기체 내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계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100도에 끓지 50도에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도에 끓으려면 99도까지 올려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그냥 엉덩이 싸움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어떤 골프 선수가 했던 말인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The harder I tried, the luckier I got. 그러니까 이번 공도 이번에 뭐 홀인원 된 거 운이잖아 라고 했는데 맞다 운이다. 근데 재밌는 건 말이야 내가 노력할수록 내 운이 더 좋아지대? 이 얘기였거든요. 이거는 뭐 맞습니다. 어느 분야가 됐건 똑같은 것 같아요. 경지에 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와닿네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천재도 신동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게 아, 오늘 이 자리에 취지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예술의 가치는 뭔가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술은 영혼의 밥이다 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이제 진짜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육체, 신체를 위한 밥인 거고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예술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매달려서 삶이 돌아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삶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술이라는 게 예술을 즐기고 한다는 게 단순히 뭐 사치,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면에서 영혼도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정신에도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몇 년 전에 한 시간 가까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꽤 몸은 피곤한 상태였었고요. 사람은 진짜 많았고요. 소음이 많은 상태였는데 평소에는 내가 음악을 길에서 잘 안 듣는데 너무 이제 거기가 답답하니까 그 공간이 이제 음악을 들은 거죠. 이어폰을 딱 꼽는 순간에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공간 이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분이 오셨네. 아니, 그 공간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내 눈앞에서 네, 싹 없어지고요. 네. 비발디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3, 4분 동안 비발디 안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4분이 훅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음악이 끝나고 다음 곡이 나올 때까지는 이번 역은 동대문역입니다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가 다시 음악이 시작되면 또 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것만 해도 충분히 그 음악이 주는 어떤 그 치유? 그리고 마르셀 프로스트가 했던 얘기네요.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부엌에 있는 그냥 소품을 그려놓은 것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렇게 흔하게 보고 있는 부엌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품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고요. 그 미술로 얘기한다면 제가 딱 좋아하는 작가는 아닌데 그 앙리 루소의 꿈이라는 작품을 보고서 그냥 얼어붙었거든요. 한 40분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삶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냥 큰 피스거든요, 그거. 그걸 보고 있는데 마스터피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느꼈어요. 마스터피스는 뜻은 알고요. 그 느끼는 단어 같아요. 아, 이게 마스터피스구나. 이게 하나도 빼면 안 되고 하나도 더할 수 없고 색깔 하나 바꿀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비슷한 걸 모네의 수련 중에 하나에서 느꼈고 그런 순간에 느끼는 어떤 짜릿함 이런 것들은 예술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세월이 지나도 제가 앙리루스의 꿈을 본 거는 벌써 십몇 년 저쪽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에 늘 예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건 몰입할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막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잖아요. 음악이 근데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음악으로 훅 들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세계에만 제가 온전히 존재하잖아요. 바깥이 없고.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학 쪽을 글로 보자면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예술 같아요. 네. 그 저기 김사인 선생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라는 시를 썼거든요.
김상인 선생은 아주 일이 풀리지 않은 날 어느 날 오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예술과 딱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예. 뭐 아주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런 순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짜 몰입 말씀하셨는데 예. 너무 공감하거든요. 제가 일상에서 계속 뭐 내일 어떡하지? 이거 일 밀린 게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동안에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와,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예술이 없는 삶은 얼마나 빡빡할까. 네. 예술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들으셨다는 그 음악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술가 여러분도 또 예술을 향유하는 많은 대중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들을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뭔가 위안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또 한동안 안 좋았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을 때 공연장이 완전히 스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공연이 하나도 없다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여름쯤에 조금 좋아져서 이제 공연을 다시 시작을 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공연들이 이제 몇 편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다 울었어요. 진짜로. 이게 배우들도 울고 그걸 보는 관객들도 다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울컥하네요. 네, 지금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울컥하고 또 그 출연자들, 예술가들은 무대에서 다들 이런 상황에 이 관객들이 다 마스크를 딱 쓰고 앉아서 너무 집중해서 보는 그 장면이 사실 그 전에 못 보던 거잖아요. 그 전하고 다른 상황에서 그 무대에 몰입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공연을 할 때 중간에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튼콜을 할 때 다 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 공연을 보러 다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나 또 울었어. 막 다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저도 사실 공연 담당 기자를 하면서 공연을 보면 이건 봐야 돼서 보고 그래서 저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공연이라는 그냥 뭐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냥 보던 거라서 크게 감동을 못하고 보는 공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라는 거를 확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정말 힘들지만 정말 잘 버텨서 이런 경험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좀 굳건히 정말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기다리는 관객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 또 이것도 끝이 있고 버텨서 정말 굳건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고, 수연님 말씀하신 거 이상 어떻게 더 힘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공연 보시고 우셨던 그 배우들과 무대에 있던 분들과 그분들은 아마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하나 다신 거예요. 이 목걸이, 저는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빈 목걸이를 태어났다가 하나하나 진주를 다는 인생을 살다가 나 죽을 때 진주 몇 개 달아서 그 진주는 비싼 게 아니라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이거든요. 진주를 하나 다신 거라서 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상을 박탈당해 본 다음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한 번도 박탈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이런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강연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를 작게 만들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를 크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인터뷰로 시작했는데 정말 힐링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었고요. 시간 나눠주셔서 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